그 아이는 홍덩이라는 아이랍니다. 지금 얘가 해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까뭇까뭇 화상도 아닌 것이 입장이 이렇게 얼룩이졌습니다. 까맣게. 그래서 너무 베기 싫어서 오늘 요 아이 입장을 싹 따버릴까 합니다. 이렇게 지금 뽑아서 입장을 따버릴 거고, 지금 여기 일단은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. 얘가 분갈이를 한지 좀 어복되었죠? 어복했습니다. 이렇게. 와, 뿌리가 정말 장난 아니게 좋네요. 뿌리가. 자, 요 아이 왜 뽑았냐 하면 입장을 싹 따버리려고. 너무 이게 지금 적심도 할 수 없습니다. 이게 너무 까뭇까뭇해서 베기 싫어서. 그래서 입장을 따가지고 일단은 입꼬지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. 수수가 입꼬지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, 또 홍덩은 입꼬지로 나오면 굉장히 예쁘기도 하죠. 그래서 물론 하늘이 뻥 뚫린 베란다에 보면 또 수수가 입꼬지를 해서 키우고 있는 홍덩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이두로 두 개 다 이두로 그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, 그 아이처럼 지금 요 아이도 와, 뿌리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좋네요. 어마무시하게 좋은데 입장을 따려고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 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. 자구가, 요 자구를 포기를 해서라도 일단 밑에서부터 입장을 한번 따보고. 얘는 뭐 어떻게 적심을 할 수도 없습니다. 여기 생장점 쪽에서 전부 다 이렇게 까뭇까뭇하게 나오다 보니까, 이렇게 묵은 잎들은, 사실은 요런 묵은 잎들은 입꼬지가 잘 안 됩니다. 잘 안 되기는 하는데, 그래도 따가지고 일단은 위에다가, 상토 위에다가 한번 올려놔 볼까 싶기도 하고요. 지금 아유, 잘못 떨어졌다. 요렇게 잘못 떨어지면 입꼬지가 안 됩니다. 생장점이 살아있게 뜯어야 하는데, 요렇게 뜯어야 입꼬지가 된답니다. 근데 요렇게 방금 어디 갔노, 요 아이도 아니고 요 아이처럼 요렇게 찢어지게 떨어지면 입꼬지가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. 그리고 잎이 묵은 아이도 입꼬지가 잘 안 됩니다. 잘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조금, 그래도 우리가 새순이라고 하죠, 생장점 쪽에서 올라오는 잎들이 입꼬지가 훨씬 잘 된다는 사실. 어째서 입장이 저렇게 까뭇까뭇한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아이고야, 얘도 찢어져서 못 쓰겠고요. 일단은 카메라를 끊고 입장을 하나하나씩 다 따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이렇게 입장을 싹 따버렸습니다. 따버렸고, 몇 개가 이렇게 실수로 뜯겨 나오기는 했지만, 이렇게 뜯겨 나오긴 했지만, 이만큼이나 밥이 많아졌습니다. 요런 아이들은 조금 생장점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이라 아마 입꼬지가 잘 될 거예요. 잘 될 거고, 요렇게 묵은 입장들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, 이렇게 되기는 될 거예요. 아마 되기는 되는데, 아무래도 자구가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, 일단은 요 아이들은 입꼬지를 해서 오늘이 4월 7일 날 뜯었으니까, 얼마 만에 입꼬지가 돼서 예쁜 싹이 나와주는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아이도 뜯겼네요. 뜯겨서 입꼬지가 안 될 것 같고. 자, 요렇게 오늘 또 수수는 제자리를 하였습니다.